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예고됐던 조선업계 대규모 구조조정이 본격화됐습니다. 거제 지역의 조선소 역시 긴박하게 돌아가면서 지역사회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조미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대 4천여 명의 인력 감축을 골자로 하는 국내 조선 빅3의 구조조정이 시작됐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임원 60명을 최근 내보낸 데 이어 사무직 희망퇴직을 접수받는 등 가장 먼저 인력 조정에 나섰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의 요구에 따라 인력 500여 명을 권고사직으로 내보낼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협의회는 인력 감축 대신 임금 동결을 제시했습니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한 발 양보하는 기본급 동결을 가져갑니다. 그 반대로 사측에게 우리의 고용을 보장해달라. 대우조선해양은 이미 2019년까지 2천여 명을 감축한다는 자구책을 냈지만 추가 인력 감축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당연히 인적인 구조조정이 가장 힘든 문제잖아요. 그런 추세도 따라간다면 사무직일 텐데 조금 불안은 하겠지만. 지역사회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거제시 전체 카드 매출액은 지난 3월 2,356억 원으로 전달에 비해 10.5% 줄었고 전통 매장과 대형 유통 매장도 10에서 20% 매출이 감소했습니다. 안 좋지. 바닥이지 뭐. 아예 안 사요. 아예. 지역 경기가 움츠러들면서 거제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조선의 불황 때문에 떠도는 풍문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가지고 마련돼 있는 단계별 대책을. 조선업종의 구조조정 범위와 규모, 방식 등은 다음 달 안으로 확정될 예정이어서 지역사회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